힘이 세니까 그냥 갑자기 붙으면 둘 다 무릎 박은 다 깨고 엎어져서 안 넘어지셨구나. 우리 아지가 엄마 개고 애지중지랑 응. 또 라봉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어이, 한 마리 더 있어요? 한라봉? 기다려, 기다려. 아, 저게 그 한라봉 같은데요? 야. 일로 와, 일로 와. 왜 꼬리를 흔들지? 좋아해. 왜 그러지? 새끼 엄마 아니에요? 네, 네. 나보 일로 와. 가족이야. 가족이 마요 엄마? 가족인데 그러는 거? 아 걔들이 가족이 어딨어. 자기 애긴데. 아이들의 야성성을 좀 잠재울 수 있는 거랑 애지중지 아지랑 나봉이가 같이 같은 공간에서 합사해서 살 수 있는 거 그게 소원이에요. 오셨다. 어 오셨다. 안녕하세요. 초인종이 있나? 어머니? 실례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들어와도 될까요? 기다려. 처음 뵙겠습니다. 이분 다 잠글까요? 네. 들어와도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같이 있으면은. 네.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 좀 떨리는데. 목소리 좀 떨려. 친구들이구나. 네, 이 친구들이. 이란 누가 누구예요? 알려주세요. 아 예, 이게 엄마고요. 엄마. 얘가 아지. 아지. 얘가 예지고 중지. 아, 그래. 우리 친구들은 저한테 관심 많은데요? 네, 네, 굉장히. 사람 좋아요? 아, 그럼 쟤는 저한테 관심이 없네요. 왜 그러냐면은 쟤는 네. 이제 여기 어떤 상황인지 주변을 지금. 네. 참석하는구나. 이거 관리 감독하고 있는 중. 아이고. 엄마니까. 아, 관리 감독하게 놔두세요? 네. 왜요? 본인이 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저희는 다 잘 하고 싶은 대로. 아, 그래요? 근데 이게 만약에 교화가 된다고 하면 교화를 시켜서 죽을 때까지 데리고 살고 싶어요. 방법이 있다면은 따르실 거예요? 네. 먼저 이거부터 약속해 주세요. 보호자님 이 친구 입마개 하고 산책해주세요. 네, 알겠어요. 강아지가 불편해하죠? 그냥 빼요, 자기네가 발로. 여기잖아, 여기, 여기. 그렇지. 야, 이 안에 간식 있다? 라고 엄마가 사겠지. 더 꽉 묶어야 돼요. 입이 불편해요? 코가 짓눌려요? 물을 못 마셔요?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내가 실수해서 놓쳤을 때 누군가가 다치지 않는 거예요. 얘네가 불편해가지고 여기가 까졌어요? 괜찮아요. 아니면 좀 더 알맞는 입마개를 하면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손으로 결정할 수 없는 순간이 옵니다. 두 마리는 저한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친구는 그냥 관심을 주지 않고요. 밖에 냄새 맡고 주변 왔다 갔다 거리고 가까이 오지 않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이게 리더가 하는 행동이에요. 리더는 항상 의심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 저거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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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는 저거 불량식품일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의심을 항상 해요. 리더는 항상 그런 역할이에요. 아마 이 친구들만 데리고 밖에 나가면 어쩌면 세 마리가 있었을 때보다 훨씬 더 덜 위협적이고 짖는 것도 덜할 거예요. 진돗개가 네 마리니까 긴장을 좀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진돗개 친구들은 아주 심한 상처를 입히지는 않지만 굉장히 날카로운 공격을 해요. 이러면서 이제 퍼포먼스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이 집은 내 거야. 아무것도 미안해, 하지 마. 집중해.
나한테 집중해. 내가 규칙을 만들 거니까 나한테 집중해. 먼저 얘 세 마리가 나갈 거고 그 다음에 한 마리 한 마리씩 들어올 건데 여기서 어느 정도 좀 행위를 할 거예요. 내 거라고. 너희들끼리 조직을 만들면 안 돼. 우리 집에선 너희들끼리 만든 서열은 없어. 이거를 좀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라봉이가 왔으면 좋겠어요. 그 타이밍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와라! 와라! 세 마리 다 나가주세요. 네. 네, 길가에 있을게요. 아빠 보호자님. 아지야 이리 와. 여기서 이제 같이 지켜보실 거고요. 앉으시려면 앉으셔도 돼요. 아, 괜찮아. 네. 우선은 아니, 잠깐만 여기. 여기서 지켜보고 가주시고. 있자. 아, 여기 있자. 세 마리 다 나가주세요. 네. 네, 길가에 있을게요. 지켜보라는 거잖아. 근데 이렇게 아니요. 거기 제 눈에 보여야 돼요. 아. 거기 계세요. 그리고 가능하면은 세 분이 떨어져 있는 게 좋아요. 아, 떨어져? 떨어져 있는 게 좋아요. 저는 여기 위에 있을게요. 그리고 쟤네들도 저를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아마 저 친구들은 여기에 계속 있으면서 매번 하루에 몇 번씩 자기 집이라고 인지할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가 너무 다 노출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이런 행동 한 번이 저 친구들한테는 내가 집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각인시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오거나 강아지가 지나갈 때마다 이러면서 이제 행동하잖아요. 근데 이 행동이 저 친구들한테 나는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계속 심어줘요. 그래, 지금 아마 제가 여기서 이런 행동 할 때마다 쟤네들이 되게 놀랄 거예요. 왜냐면 자기 집이거든요. 아... 자기 집인데 지금 이 사람이 자기 거라고 하니까 아마 그게 되게 놀랄 거예요. 이런 행동도 할 때 저 친구들 저렇게 보죠?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단순한 행동이지만 저 친구들한테 많이 알려줄 수 있어요. 이거 내 거라고 아주 간단한 사이예요. 똑같이 행동하시는 거다. 아지는 여기까지만 나와주세요. 네. 조금만 더 가까이 와주세요. 네. 그리고 이쪽으로 천천히 걸어가 주세요. 저 빨간 차 있는 데까지. 어머, 놀랐어. 와. 그 다음 강아지도 우리 형님도 이쪽으로 와 주세요. 두 손이 좋아요. 혹시 몰라서. 네. 와. 걸어가 주세요. 내 집이야, 미안해. 아드님도 이쪽으로 와주세요.
좋아요. 훌륭해요. 그리고 이번에 경규 형님이 데리고 있는 친구는 이 안으로 데리고 와주세요. 이리 와, 들어가자. 선배님 조심하셔야 되는데. 거기 잠깐 계세요. 이리 와, 이리 와. 안 들어가려고 그러나? 이제 쫄았어. 안 들어가려고. 엄청 무서워한다. 집에 안 갔네. 오물 먹었는데? 네, 괜찮아요. 지금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제가 살짝 저쪽으로 가는 사이에 이 친구하고 같이 들어와 주세요. 아, 선생님이 빠지시면 들어간다, 들어간다. 오, 집에 들어가자. 들어간다. 들어와. 들어가서 문 닫아주세요, 형님. 문 닫고 줄 놓고 문 잠가주세요. 감사합니다. 아직 경계를 하고 있어요. 제가 할게요. 오, 피하는데. 우선 이거의 목적은 맞아요. 사실 겁을 줄 거예요. 근데 합리적으로 겁을 줄 거예요. 피하면 돼. 아마 굉장히 당황할 거예요. 왜냐면 지금까지 이 친구는 아재의 규율 속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저라는 사람이 새롭게 만든 규칙이 싫을 거예요. 그리고 전혀 저를 물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냥 무섭죠. 아마 지금 굉장히 당황할 거예요. 잠깐, 무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안. 일이 굉장히 쉽게 풀릴 수 있어. 돌아가면 돼. 일이 쉽게 풀릴 수 있어, 오케이? 일로 와. 돌아가면 돼. 내 집이야, 미안해. 우리 집에서 누구를 경계하지 않아. 알려주는 거구나. 일로 와. 계속. 좋아요. 이번에 두 번째 강아지 들어올게요. 네. 우리 저 중지. 네, 들어올게요. 중지. 아, 근데 다들 너무 고생하신다. 조심해. 조심해. 정강이 찍혀. 이쪽으로 가주시고 줄 놓고 나가세요.
재밌는 게 있어요. 공포스럽게 살았던 친구들, 무서워서 복종했고 순응했던 친구들은 지금처럼 갑자기 손을 내밀면 굉장히 좋아해요. 어머, 어머. 이런 친구들은 보면 알아요. 굉장히 거칠게 살고 순종했던 개들은 갑자기 손을 내밀면 좋아해요. 순응하죠. 순종해요. 원하는 순종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길들여진 거예요. 이 말은 여기 서열이 있었다라는 거죠. 서열이 있었다. 누구겠어요? 아지지. 그니까. 엄마 강아지 들어올게요. 엄마 강아지. 네. 드디어 엄마 강아지. 들어가자. 가만히 계시고 말하지 마세요. 어머니, 총체적으로 난국이에요. 왜냐면 이 친구들은 보호자님하고 신뢰가 어떤 거였냐면 별로 없었어요. 보호자님이 그냥 말을 잘 듣고 있었었죠. 그리고 얘네들은 자기들이 만든 정치 속에 살고 있었던 거고요. 그 힘을 제가 지금 뽑으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들어오세요. 얘도 줄 빠질 거예요. 문 잠가주세요. 최요. 무사히. 쉬쉬쉬쉬쉬. 재밌는 게 있어요. 자기가 공포 정치를 했던 친구들은 자기보다 힘이 센 친구가 있으면 빨리 인정해요. 인정하지 못하는 건 신도들이죠. 조금 멀리 가주세요, 두 분 다. 나봉이 왔나 보다. 되게 이상할 거예요. 이 친구 자체가 저 같은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 게예요. 왜냐면은 힘 대 힘을 보여주는 친구들은 되게 싫어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냥 피하고 싶겠죠? 물을라 그래. 어머 어떡해. 어머 어머.
오늘 라봉이를 처음 봤어요. 사회성이 없는 개예요. 이 중에서도요. 이 세 마리 중에서도 제일 없어요. 제일 사회성도 없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도 없고 꽤 이 친구는 싸움을 해봤던 친구 같아요. 또 얘 또한 누구를 싸웠지 않았나 싶어요. 아니요, 제주도에서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요, 모르는 일이에요. 자, 이거 오히려 더 조용한데? 네. 됐어, 됐어. 훈련사님, 강아지 데리고 일로 들어올 건데 조심하시고 제가 통제할 거예요. 누가 문 열어주세요. 아드님이 좋을 것 같아요, 아드님이. 다. 데뷔하셔. 다. 천천히. 훈련사님은 그 친구만 통제하세요. 문 잠가주시고. 엄마, 따님, 말하면 안 돼요. 그 목소리가 여기서 트리거가 돼요. 이때 이제 이런 말, long live the king, long live the king, 라는 말이 나오죠. 있을게요. 하품도 하고, 아지는 알아요. 지금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자, 볼게요. 제가 몇 가지를 가지고 지금 여기서 통계를 했어요. 근데 브레이크가 잡히네요. 어쨌건 간에. 브레이크가 잡힌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개별성을 강화하고 좋은 것들을 강화하고 규칙을 만들면 이게 자연스러워질 수 있어요. 지금 이 모습이. 형님 잠깐 이쪽으로 와보세요. 딱 이 기분이 있어요. 정말 뭐 보이지 않는 선 같은 건데요. 이 친구들이 서로 보지 않는 것 같지만 서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중재자의 역할이라는 게 집 안에 소파에 앉아있을 때도 여기에 선 사람처럼 행동을 해야 되거든요. 내 말을 키우는 가장이니까 이렇게 중재자의 모습으로 항상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보호자님이 그걸 못해주셨어요. 아빠 보호자님만 들어와 주세요. 네? 그리고 아까 있었던 자리에 있어주시고요. 나쁘지 않아요. 이번에 엄마 들어올 거고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셔야 돼요. 약속해 주세요. 그리고 아빠 옆에 서주세요. 아마 말도 안 되는 상황일 거예요. 아빠 보호자님 제 뒤에 와주세요. 오지 못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됐어요. 네, 네, 괜찮아요. 엄마한테만 가지 못하게 해주세요. 한 발짝 강아지한테 갈게요, 아버님. 잘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뒤로 올게요. 미셔야 돼요. 미셔야 돼요. 미셔야 돼요. 지금 애정을 표현하는 거지만 지금 애정을 받아주면 안 돼요. 만, 예, 끼어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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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미셔요. 미셔요. 네, 미셔야 돼요.
강아지가 오면은. 그리고 다른 데를 피하셔요. 따라오지 못하게 살짝 좀 막아주셔도 좋아요. 손으로 밀면 안 되고 몸으로 미셔요, 어머니. 밀치셔요, 밀치셔야 돼요, 어머니. 잘하셨어요, 훌륭해요. 옆에 따님 앉아 시킬 수 있어요? 네. 앉아. 바봉이 앉아. 바봉이 앉아. 앉아. 제가 할게요. 뒤로 가세요. 하. 제가 할게요. 뒤로 가세요. 하. 하. 훈련사님 들어와 주시고 제 역할을 대신해 주세요. 네. 제가 조금 멀리 빠져볼 거고요. 훈련사님은 안전을 위해서 네. 아빠 보호자님 옆에까지만 있어 주세요. 네. 그리고 유사시 대입해 주세요. 네. 안전. 안녕 인사. 안녕. 어, 안녕. 지금 봐봐요. 앉아있는 거 봐봐. 아이스윙 아주 뛰어나요. 지치도 않고. 어떻게 저렇게 앉아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어머님 놀랐죠? 네. 네. 어머님 내가 뭐 미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앞으로 어떤 개들이 어떤 사람이라도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제가 한 건 아주 짧은 전쟁만 한 거예요. 근데 솔직히 저도 이 정도만큼만으로 이렇게 될 거라고 상상을 못했거든요. 근데 이거 교육 받아야 돼요. 네. 맞아. 아버님도 도와주세요. 어머님들이, 아버님들이, 네. 견주님들이 이, 앞으로 어떻게 해줘야지 같이 이렇게 합할 수 있을까요? 방법을 가르쳐. 제일 첫 번째, 네. 밥도 완벽하게 따로, 네. 밥 따로, 산책도 따로.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한 번에 나와서 뛰어노는 거는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여기를 문 제외하고는 막아. 좀 막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래서 밖에서 여기를 보지 않게, 여기서 밖을 보지 않게. 아. 안녕, 얘네들 바쁘세요. 지금 얘네들은 아무 생각 없어요. 아이고, 플리야. 그냥 팔로워요. 네. 쟤만 지금 속이 엄청 상한 거예요. 아마 속은, 감히 너희들이 이러고 있을 거예요. 아이고야, 해지중지. 쟤는 지금 안 오는 이유가 뭐예요? 아마 저 친구는 내가 리더였었거든요. 사다리 났구나 이제. 네, 근데 그게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한 3일 동안 울다가 나올 거예요. 쟤만 딱 안 그러네. 네, 우리 열심히 한번 해보자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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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자고요. 우리 따님 저 친구 데리고 저희 센터 오세요. 도와드릴게요. 네. 감동.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나신 거? 네. 아우 고생 많이 미칠 거 아니야.